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송현동에 주변 시세보다 아주 저렴하게 나와있는 매물 하나 있어서 구독자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자 지금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있는 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월배로 배로배로고요. 우측 이 길을 따라서 한 블럭 뒤만 이제 가시면은 오늘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있는 바로 우측으로도 보시면은 송현역 출구가 바로 앞에 이렇게 있고요. 오늘 건물까지는 180m 거리로 도보 2분에서 2분 30초면 충분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도로 양쪽으로 오늘 건물이 위치한 곳은 준종합병원들과 대형병원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그래서 병원 종사자분들도 세입자로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층 극성은 전혀 할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도 공실이 없습니다. 자, 오늘 건물까지 도보로 걸어가면서 또 시간도 제어봐 드리고 또 요즘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대구에는 신축, 구축할 것 없이 매물들이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빠르게 매물이 소진되고 있다는 얘기는 또 많은 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을 지금 현재 다시 매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이유가 지레 짐작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동산 매매 금액이 바닥을 쳤죠. 여기에서 더 이상 바닥을 칠 일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금리가 내리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주죠. 저번주에는 신축, 구축 가장 많이 또 팔렸습니다. 올해 안에 가장 많이 팔렸는 달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약 10채 정도 매매가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매물도 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드를 하게 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매매가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구경을 하러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제가 걸어 들어왔던 도로는 6m 통과도로가 되겠고요. 오늘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바로 우측에 전체 4층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건물까지 도착을 했는데요. 2분 채 걸렸습니까? 2분 내지 2분 30초면은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시켜드렸고요. 오늘 건물 앞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가구 구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한옥실과 주차 6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원룸 4가구와 투룸 1가구, 3층 역시 원룸 4가구와 투룸 1가구, 4층은 원룸 2가구에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14가구로 구성이 된 건물입니다. 1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늘 건물 비록 연식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1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부담 대비 수익률이 7.2% 나오고요. 여기에서 매매가격을 조금 더 조정을 한다면 수익률은 약 10%까지도 되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대지면적이 9단위로 81.61평입니다. 81.61평에 평당 매매금액이 평당 1,000만원도 되지 않은 7억 5천에 몽땅금액 7억 5천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이렇게 둘러보시면 또 많은 다가구 건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보다 제가 알기로는 약 2억에서 3억 정도 이렇게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건물 전면은 화강석으로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건물 또 좌측으로 이동을 해보면 건물 좌측과 우측 그리고 후면부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타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수익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자부담 3억 정도 여기에서 또 금액 절충이 되겠죠. 절충을 하면은 2억 중후반대로 이자 공제하고 184만원 고수익이 나오는 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빠를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우측으로는 현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앞으로는 전체 주차는 6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또 이동을 해보면 뒤쪽 편에 보시면 이렇게 새 창살로 이렇게
다른 세입자분들이나 다른 지나가는 행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문을 만들어 두고 있는데요. 주인분 얘기로는 많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고 하는 행동 때문에 이렇게 문을 이렇게 하나 달고 막아 놓으셨다고 합니다. 매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문을 철거를 하고 우측으로 보시면 이렇게 근린생활 시설 한 호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벽과 벽 사이에 문을 하나 만들어서 상가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장점이 하나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왼쪽에는 또 판넬로 창고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연식이 사용 승인이 2004년도 9월달입니다. 그래서 손은 조금 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을 한 번 더 하고 또 리모델링 하게 된다면 정말 주변 시세보다 2억에서 3억 싸게 나와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시세 차익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관문 안으로 들어와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계단실이고요. 그리고 계단실 밑으로는 이렇게 넓은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분들 자전거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중이고 조금 어둡죠. 지금 LED등이 아니라 예전 그대로 백열등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LED등으로 이렇게 교체를 한다면 세입자분들 만족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복도도 타일 보시면은 연식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타일 깨진 현상도 있고 조금 금이 갖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층이고요. 층층마다 또 이렇게 복도에는 CCTV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층에는 전체 5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3가구에 투룸 1가구 이렇게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쪽으로 이렇게 계단실 쪽에는 또 창을 내두고 있기 때문에 계단실은 이렇게 밝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3층 역시 2층과 동일합니다. 원룸 3가구에 투룸 1가구 전체 5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인분께서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죠.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많이 싸게 놓고 있기 때문에 또 매입하시는 분께서 조금 손을 보고 다시 월세를 조정한다면 수익률은 더 극대화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에는 주인실에 그리고 원룸 2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옥상 올라와서 주변 환경과 매매 내역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옥상 문이 양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인세대에서 창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창고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옥상 바닥은 예전 그대로 칠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인분께 확인을 해보니까 누수는 전혀 없다고 하니까 방수를 다시 한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바로 또 높은 건물 하나 있죠. 저기가 바로 제가 처음 영상을 시작했던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올베로 대로변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까지는 2분에서 2분 30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영상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높은 건물들이 전부 준종합병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소현동에는 간호사분들 그리고 병원 종사자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는 동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1가구, 원룸 10가구, 투룸 2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1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69.8제곱미터, 구단위로 81.61평, 건물 연면적 464.48제곱미터, 구단위로 140.5평, 사용승인 2004년 9월 7일 사용승인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7억 5천, 융자 2억, 보증금 2억 4,450, 인수금액 3억 550, 월수입 284만원에 은행이자 10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184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주인세대 전세로 지금 현재 놓여져 있습니다. 전세가는 1억 2,020만원 싸게 놓여져 있고요. 주인세대 거주하실 분들이나 또 융자를 사용하지 않으실 분들도 문의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송현동 주변 시세보다 2억에서 3억 정도 저렴하게 나와 있는 다가구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